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녹화해서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R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구조방정식 모형, 논문 잘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쭉 배우셨는데요. 그중에서 주로 AMOS를 이용해서 구조방정식을 했다 그러면 오늘은 R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제 처음 논문으로 쓴게 99년도, 2000년도니까 벌써 한 22년 정도 이렇게 됐네요. 그 전에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처음에는 리즈렐이라는 이제 그 툴을 이용해서 많이 썼고요. 그 전에는 물론 SPSS를 쓰다가 리즈렐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이라는 거를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픽 툴을 이용을 해서 AMOS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ELS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R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특히 옛날에는 이제 신택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리즈렐이 처음 나왔을 때 20년 전 얘기죠. 그때는 쓰는 방법이 되게 복잡했어요. 그때는 공분산도 우리가 공분산 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신택스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되게 복잡하게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안 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AMOS라는 게 나오면서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AMOS를 이용해서 많이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또는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툴인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지나오면서 이제 R을 이용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이 처음에 나왔는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R을 이용해서 나오는 구조방정식 모형이 오히려 AMOS보다 더 쉽게 잘 나오고 여러 가지 분석에 필요한 결과들을 잘 모아서 할수 있기 때문에 R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썼던 이제 그 유튜브인데요. 먼저 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논문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됩니다. 제 유튜브니까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요 홈페이지 유튜브 첫 메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뭐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대학원에 관련돼서 우리가 논문 관련된 거는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논문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논문 잘 쓰는 방법은 한번 꼭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석박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못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요. 논문 잘 쓰는 방법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 잘 쓰는 이론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구조방정식 SEM,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요걸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우리 R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보시고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제 기본적인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또는 좀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아까 전에 논문 잘 쓰는 방법 요거 보시면 구조방정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의 정의입니다. 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모형은 요겁니다. 그래서 서브컬이라는 모형이 있는데 서브컬 모형 중에서 우리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요세 가지만 띄어가지고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유형성, 반응성, 공감성이 서비스 가치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연구 모형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연구 모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SEM을 한번 돌려보겠다는 겁니다. 자, 연구 모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연구 모형은 이렇게 나오고, 이 각각의 화살표가 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이 6개, 7개, 8개, 9개, 총 9개가 되는 거고요. 요 왼쪽에 있는 게 독립변수고, 가운데가 매개변수, 제일 끝에가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구조 모형을 하기 전에, 아까 전에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구조 모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는 회귀분석, SPSS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많이 돌렸는데요. 이런 연구 모형이 있을 때, 이거를 회귀분석을 돌리게 되면, 요렇게 총다세 번을 돌려줘야 됩니다. 회귀분석은 종속변수를 여러 개 넣을 수가 없고, 매개변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회귀분석을 중에서도 SPSS 매크로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매개 효과, 여기 중간에 있는 매개 효과를 SPSS로는 돌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SPSS는 종속변수를 하나로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연구 모형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못 돌리니까 SPSS로 돌리려면 한번 그 다음에 서비스 가치가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고객 만족은 요거 3개 플러스 서비스 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충성도는 요두 가지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2개 해서 총 3번의 회귀분석을 돌려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석하기가 3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그 구조공분산 모형입니다. SPSS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AMOS를 이용하든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돌릴 때는 크게 이 중간에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SPSS를 가지고 돌릴 때도 그렇고 AMOS를 갖고 돌릴 때도 그렇고 R을 갖고 돌릴 때 똑같습니다. 즉 어떤 분석 기법을 돌리든 상관이 없고 인과관계 모형이라고 하면 이런 중간에 이런 타당도, 구성 타당도라는 걸 검증하게 됩니다. 특히 설문조사를 하는 모든 분석 기법은 전부 다 요인 분석을 꼭 거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설문 문항이 하나의 요인을 우리가 제대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SPSS를 이용을 하든 AMOS를 이용하든 중간에 요인 분석, 구성 타당도 검증을 꼭 하고 그래서 설문 문항들이 이 요인에 적합하다고 묶여지면 그 다음에 그 묶여진 요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각각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 분석 이게 20년 전에 썼던 방법입니다. SPSS를 이용하고 돌리는 방법인데 아직도 SPSS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돌리는 그런 논문들이 간혹 실리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매개, 다중 매개 효과를 분석할 때는 회귀 분석보다는 AMOS를 이용하거나 또는 R을 이용한 구조공분산 모형을 쓰게 되는 거죠. 구조 방정식 모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SEM을 이용한 인과 분석입니다. AMOS 또는 R 또는 리스렐 또는 EQS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매개 효과를 분석하는 논문들이겠죠. 그럴 때는 구조 방정식 돌리기 전에 항상 측정 모형을 돌립니다. 여기서 보는 옛날에는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을 했지만 요 파트에서는 우리가 측정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측정 모형 중에서도 확인적 요인 분석을 돌리게 됩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 이미 이론적으로 이러이러한 설문 문항들은 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 모형에서는 CFAE, 그래서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돌리게 되는데요. 이 측정 모형을 돌리다 보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집중 타당도. 요인 적재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팩터 로딩 값. 집중 타당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도를 여기서는 옛날에는 크롬바 알파를 썼지만, 우리가 인과 분석에서는 CR하고 AV 값을 쓰게 되고요. 또한 가지 판별 타당도라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판별 타당도는 독립변수들 간의 이 독립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옛날에 회귀 분석에서는 VIF라고 해서 뭐가 있냐면, 다중공성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회귀분석에서 돌려줬지만, 우리가 이 인과분석에서는 판별 타당도를 이용해서 이 다중공성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측정 모형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구조 모형, 가설 검정을 한 구조 모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구조 방정식 모형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각각을 돌리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이 동시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돌려주게 되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측정 모형, 즉, 이 요인들이 이 문항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측정 문항들이 이 요인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요 파트, 요 파트, 요 파트,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요인들이 요거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구조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정 모형을 구축해야 됩니다. 측정 모형을 돌릴 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SPSS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SPSS는 기본적으로 Exploratory Factor Analysis입니다. 즉, 설문 문항 간에 모든, 설문 문항들이 모든 요인들 간에 관계를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표가 나올 거예요. SPSS를 통해서 돌리게 되면. SPSS는 기본적으로 EFA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AMOS라든가 R이라든가 이런 구조 공분산 모형에서는,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는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라고 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론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이 요인과 설문 문항 간의 관계를 이미 검증해서 이 설문 문항은 이 요인 간의 관계를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좀더 단순해졌죠. 그래서 AMOS 또는 R을 이용할 때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요인 분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R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설문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 설문 문항들을 이렇게 이미 된다라고 가정해서 이런 모형을 만들게 되죠. 요건 AMOS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고, 우리가 R을 이용해서는 요런 모형이 아니라 우리가 신텍스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OS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제가 AMOS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요렇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세 개의 설문 문항이 텐저빌리티라는 요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과연 이세 개가 텐저빌리티를 제대로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요인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나머지 남은 오차가 있습니다. 이걸 측정 오차라고 하는데, 이 측정 오차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돼 있고요. R에서는 자동으로 요거를 다 검증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들, 그 다음에 그 매개 변수 두 개, 그 다음에 최종 변수인 종속 변수도 마찬가지로 이 각각에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을 우리가 측정 요인 분수, 측정 모형을 만들 때는 이 각각의 모형에서 이 코릴레이션, 상관 분석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 각각의 변수들 간에 코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먼저 검증해줘서 측정 모형이 적합한지를 검증해주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 우리가 구한 설문 문항들이 과연 요인들을 제대로 구성하고 있고, 이 요인들 간에 우리가 상관관계가 적어서 이 다중공성성이 없다라는 걸 먼저 검증해주게 되고, 이 검증이 끝나면 그 이후에 우리가 경로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인과관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 분석은 크게 파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좀 전에 배웠죠? 그래서 설문 문항을 가진 측정 모형을 먼저 개발해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타당성이 검증이 된 설문 문항만을 이용해서 구조 모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전체 설문 문항들에 대한 적합도를 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이 모형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우리가 쓰는 척도들이 있습니다. GFI, AGFI, RMSR, 뭐, 요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모형에 대한 적합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각각의 요인들 간에 집중 타당도 이런 거를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 타당도를 보는데, 먼저 요인 적재량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요인 적재량은 기본적으로 0.6. 좀 높게 보면 0.7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검증, CR하고 AV 값을 보게 되고, CR은 0.7, AV 값은 0.5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별 타당도는 여기 보시는
요인분산 추출값을 AV값을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를 씌워주면 소수점이기 때문에 좀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와의 상관계수 값이 이렇게 작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CR값은 이렇게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AV값은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고, 근데 AMOS는 CR하고 AV값을 우리가 툴에서 제공해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그 유튜브를 보시면 이거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계산한 엑셀 표에다가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나오는 도구들, 툴들 같은 경우는 CR하고 AV 값을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 줘요. 예, 그래서 PLSE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제공해 주고, R에서도 이걸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요번 시간에는 R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엑셀로 안 하고 자동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해졌어요, R을 이용하게 되면. 자, 그렇게 구한 값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텐저빌리티라는 거에 아까 전에 세 가지 측정 문항, 설문 문항들이 있는데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필요 없는 문항들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 모형을 통해서 필요 없는 문항들은 제거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인 적재량 값이 0.6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텐저빌리티 1이 텐저빌리티라는 거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높아야 되죠. 그래야지 이 문항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 커트라인이 0.6 또는 0.7 이상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전부 다 통과가 됐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다 했을 때 요 텐저빌리티 세 가지 문항이 텐저빌리티를 얼마만큼 설명하느냐, 신뢰도가 있느냐 봤을 때는 0.86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기준점은 0.7인데 0.86이 나왔으니까 높죠. 예. 그 다음에 AV 값은 에러 값들인데 에러 값도 0.5 이상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0.7, 0.6 다 넘었네요. 그래서 표준 부하량이 0.7 또는 낮게 보면 0.6 이상 다 통과를 됐고, 필요 없는 문항들은 제거해 주고 났더니 신뢰도 값들이 다 문제가 없이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별 타당도도 설명을 드리면, 판별 타당도는 각각의 코릴레이션, 아까 전에 그 그림에 보시면 요인하고 요인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이렇게 그렸죠. 그렇게 그렸을 때 코릴레이션 값이 나오는데 이 값들이 여기 보시면 루트 AV 값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요 대각선의 요 값들입니다. 요 값들이 아까 전에 AV 값을 루트 씌웠을 때, 여기 보면 텐저빌리티 AV 값은 0.67인데 이거를 루트를 씌우면 0.82가 됩니다. 스퀘어 값을 쓰게 되면. 그래서 0.82보다 이 코릴레이션 값들이 다 작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대각선 값들에 비해서 요 값들, 요 값들이 작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요 RES하고 EMP 값들을 보시면 0.85, 0.85 요 밑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작죠? 그죠? 대각선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런데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RES하고 EMP의 코릴레이션, AV 값보다 코릴레이션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다중공성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관관계가 높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돼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겁니다. 설문 문항을 합쳐서 해주면 돼요. 당연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따로 띄워놓지 말고 코릴레이션이 높으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합치면 되는 겁니다. 또는 하나를 제거해줘도 되고요. 근데 뭐 설문 문항을 많이 구해놨기 때문에 굳이 제거해주지 않고 합쳐서 그냥 하나의 그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거된 문항들이 있겠죠? 그러면 제거된 문항들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텐저빌리티하고 SV까지의 이런 화살표를 이렇게 그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거서 해주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여기 그 앞에 있는 독립변수들 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릴레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독립변수들 간에는 코릴레이션이 존재하고, 독립변수하고 요 각각의 변수들 간에는 우리가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이런 모델을 만든 다음에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베타값, 경로계수 값입니다. 그래서 텐저빌리티하고 SV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화살표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죠? 화살표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Tangibility가 서비스 밸류에 미치는 영향력은 0.13인데 p-value 값이 0.05보다 크니까 의미가 있네요. 그죠? 의미가 있게 나왔습니다. 다음 RES는 0.05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귀무과설이 채택됐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표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논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과표를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주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R을 이용해서 측정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으로 우리 R을 실행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